하나, 둘, 둘, 하나, 둘. 이 기계, 그 오소시터라는 기계 작동할 때 쓰는 거고요. 일단 세팅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슐린 펌프에 그 일회용 주사기에 인슐린을 넣게 되고요. 저희가 쓰는 인슐린은 초속효성 인슐린이라고 해서 작용 시간이 가장 짧은 인슐린을 쓰고 있어요. 어떤 제품 쓰시는데? 보통 노보레피드나 휴마로그 쓰고 있어요. 네. 일단 식사 들어가시면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 메뉴가 나오고 아침 식사량 들어가서 이제 12에서 혈당이 이제 뭐 아침 식후 혈당이 어제 좀 높았다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 좀 그 식사 때 들어가서 주입량이 뜨면 시작 누르고 시작 눌러서 인슐린이 주입되는 것도 1분, 2분 안에 다 주입이 돼요. 이제 뭐 아마 이게 2.5cc면 뭐 2.5라고 돼 있을 거고 아마 그 아까 거기서 맞춘 대로 해서 공기 버튼을 누르면 서서 보세요. 2, 3분 정도 소요 시간 끝에 지금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2, 3분 정도 기다리면 바늘 끝에 이제 약이 떨어져 있습니다. 1분 기다리실 수가 없겠네. 이걸 하면서 약이 빠지게 되어서 확인해야 될 거는 바늘 끝에서 약이 나오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고요. 식사 기초량. 아침 인슐린량 올리거나 내려서 맞춰주고 점심도 인슐린량 맞춰주고 주입이라는 거는 매번 식사하실 때마다 식사량 인슐린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무조건 시간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밥을 먹을 때 환자분이 직접 누를 수 있게끔 그래서 주입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밑에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세팅해놨던 인슐린량이 떠요. 오늘 저녁에는 얼마, 점심에는 얼마 이렇게 떠요. 그러면 양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